목포해양대 총장 공백이 두달 넘게 이어지면서 학교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.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총장이 없는 국립대는 9곳이나 됩니다. 신광하 기자입니다. 2학기 개강을 앞둔 목포해양대학교 캠퍼스. 지난 6월 이후 두 달째 총장이 공석 중으로 일상 업무를 제외하고는 주요 의사결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. 후임 보직 인사에 따라 강의 교수와 시간도 달라지지만 총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강의 시간표 짜는 것도 문제입니다. 그 두 달 동안은 지금 그냥 최소한의 일만 하지 막 적극적으로 뭘 벌리진 않잖아요. 총장 공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는 대학은 비단 목포해양대학교뿐만은 아닙니다. 광주, 전주교대, 방송통신대 등 9곳으로 국립대 4곳 가운데 한 곳이 총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. 대부분 박근혜 정부가 1, 2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현 정부 들어서도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. 국립대학교 총장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사이고 지역 주민들과 호흡해서 지역 발전을 가져가야 될 중요한 축인데 그런 점에서 해양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. 국립대 총장 공백 사태에 교육부는 스스로도 유감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목포해양대 등 논란이 없는 대학을 위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MBC 뉴스 신광합니다.